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는 이유는 11조를 하든지 말든지 뭐다 좋습니다. 그거야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만은 11조를 하시는 분들도 11조가 어떤 것인지 알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려면은 남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오늘 아침에 좀 희한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인데 그분도 11조를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세 번째 11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 11조를 레윤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그게 원래 11조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 해괴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11조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11조고 11조를 레위인에게 주기도 하고 또 11조를 걷어서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쓴다? 그때 당시는 성전도 없었지만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데 쓴다는 거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는 거는 레위인이 분깃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주는 이유가 맞지만은 그거 다 레위인이 먹는 거 아니고 성전 보수와 성전 유지에도 당연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딱히 성경에 뭐 어떻게 써라 이런 말은 없지만은 레위인의 역할이 당연하게 성전을 돌보는 것이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걷어주면은 그걸로 자기도 먹고 제사장도 주고 성전 유지 보수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어느 성경에 첫 번째 11조를 걷어서 레위인을 주고 또두 번째 11조를 걷어서 성전 유지 보수를 한다는 말이 있는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자료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11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영상을 제작했지만은 다음번에 말라기 11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말라기 11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말라기에 나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의 10%를 내서 복을 받는 것보다 소득의 3.33%만 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진수라고 생각하는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신명기를 성경의 진수라고 생각하냐면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신명기처럼 그렇게 자세하고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말씀을 하신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11조는 11조의 가장 최신 버전이고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종결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는 12장, 14장, 그리고 26장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1조는 간단합니다. 첫째 해와 둘째 해 11조는 따로 떼어내서 너와 내 가족과 내 식솔들, 그러니까 종들을 포함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정해준 다른 곳으로 가서 먹고, 세 번째 해에는 11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해에는 어디다 내는 게 아니고, 그냥 11조 목만큼 따로 떼내서 정해준 장소로 가서 맛있게 먹고 빨리 돌아와서 포도 수확을 하란 이야기고, 세 번째 해에는 11조를 성읍에 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내서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쓰이고,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레위인에게 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수확의 10분의 1을 다 레위인에게 주었는데, 왜 신명기에 와서는 3.33%만 가지고 레위인도 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 주라고 그랬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모두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왜 신명기에서는 유독히 하나님께서
1년차, 2년차 11조는 내가 먹고 3년차 11조만 레위인에게도 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대접하라고 그랬냐? 그 이유는 레위인의 숫자가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굳이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3.33%에서 레위인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그네가 누구냐? 오늘 또 얼토당토하게 나그네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도 물론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접했던 외국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은 땅을 잊어버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되찾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아말렉, 헷, 아모리, 브리스 이런 종족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잘 해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나그네는 상위 군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하면서 전사자도 발생했을 것이고 전상자도 생겼을 것인데, 이렇게 부상을 입은 상위 군인들은 혼자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이스라엘 각 지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부상병들, 상위 군인들을 잘 돌봐서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해야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잘 대접해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이스라엘의 상위 군인이고 부상병들입니다. 야훼께서는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주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신명기에는 야훼께서 11조 생활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개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를 겁니다. 목사들이 평신도들보다 반드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내용을 잘 알면은 이런 내용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목사도 이런 내용을 소개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에는 분명히 11조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세 군데 나옵니다. 먼저 신명기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6장 13절,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야훼의 말씀이십니다. 야훼가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십일조 생활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명기 12장과 14장 그리고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복받는 방법은
첫째 해와 둘째 해 11조는 우리가 먹고 세 번째 해 11조는 성읍에 내서 나그네도 대접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그네는 상위군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위군인인 나그네들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도 대접하고 레윈에게도 주면 됩니다. 3년차 11조라 그랬으니까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면 총 수입의 3.33%입니다. 3.33% 떼어내서 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이러면 복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야훼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3년차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이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주장하는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11조 방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는 또는 성당에서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복받는 11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사 말을 믿든 하나님 말을 믿든 그건 본인이 선택하실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